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우리 성백성 모기지 전문가와 자영업자들 모기지 받는 것, 그리고 현금 많으신 분 모기지 받는 것에서 저희가 해드렸고요. 오늘도 좀 좋은 질문들 저희가 좀 모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성백성 씨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기지 안녕하세요. 스페셜리스트 성백수입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바쁘십니까? 네, 요즘 뭐 날씨도 좋고 스프링 마켓인데 아무래도 그쵸. 마켓 자체가 조금 이맘때 조금 더좀 바빠지려는 그런 좀 기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질문으로 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겠습니다. 이제 그 손님 보면은 네. 자영업자와 그 네. 다음에 일반 그 이제 급여 생활자분들 손님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직업군으로 봤을 때 네. 어떤 분이 더 모기지가 받기에 유리할까요? 아, 네. 재밌는 질문인데요. 네, 네네. 종종 받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네. 네,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일하신 기간에 달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다면 샐러리로 받으시는 분들이 좀 유리합니다. 네, 일단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자영업을 하셔야만 그 인컴을 인정받으실 아, 수 있기 그렇군요. 때문에 2년 이하로 이제 자영업을 하신 경우라면 아무래도 샐러리로 받으시는 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2년이 넘어가게 되면 네네. 조금 상황이 좀 틀려지게 됩니다. 아, 어떻게 들으실까요? 네, 2년 이상이 되게 되면 사실 샐러리 같은 경우는 받으시는 금액 자체가 인컴이시기 때문에 그 그렇죠. 받으시는 인컴 이상으로 번다라고 사실 증명하기는 힘드시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일단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인컴을 조금 줄여서 증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원하는 만큼 신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실질적으로 신고하신 금액 이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뭐 해드릴 수 있는 융통성이랄까 그런 게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 이제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해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은 만약에 모기지를 늘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 배우자가 잡이 없어요. 그러면은 뭐 3개월이라도 가서 일을 해가지고 좀그 기록을 남겨놓으면 그만큼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그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네. 얼마든지 이제 모기지라는 게 사실 인컴에 달려 있고 상환 그렇죠.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께서 뭐 일하신 지는 오래되시지 않았지만 뭐 최근에라도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인컴도 증명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약간 번외적인 얘기긴 하지만 뭐 혼자 받으시는 것보다는 배우자분이 인컴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뭐 포텐셜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라면 뭐두 분이서 같이 받으시는 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아, 상황이라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봅니다. 질문. 아, 이거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이제 가족 인컴, 기러기 아빠, 뭐, 아니면 뭐, 남편, 그 인컴이 있는데, 이게 캐나다에서 혹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사실 저도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캐나다 인컴을 사용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아, 네, 그래요? 한국 인컴을 오. 사용해서 심사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모기지가 얼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 버시느냐에 따라서 상환 능력을 저희가 뭐 이제 심사하는 거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인컴으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심사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군요. 네, 가능합니다. 네네. 아,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게 사실 한국에서 다 서류를, 증빙 서류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이게 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갖다 드려야 되는 건지, 그게 되게 아,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많이 여쭤보시는 건데요. 대부분은 뭐 한국에서 그냥 한국말로 써 있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번역해서 뭐 네네. 네네. 심사하기 때문에 이제 뭐 시간은 뭐 며칠 정도 더 걸릴 수는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한국어로 가져오신다고 하더라도 심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은행에서 이렇게 그 번역도 해주시고, 번역 서비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따로 또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요, 아니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손님들이 특별히 부담하시지 않고 저희 측에서 해서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꼭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말로 된걸 서류를 넣어도 되지만은, 그럼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자영업자분들하고 샐러리 받으시는 분들하고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세금 신고하신 기록이 필요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국세청에 신고하신 소득 금액 증명원이라는 거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있죠. 소득 금액 증명원 지난 2년 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비즈니스 하시는 사업자 등록증 사회자 같이 증명해 등록증. 주시면 되시고요. 그다음에 샐러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하시는 재직 증명서, 뭐 월급 내역서, 그렇죠. 그리고 페이 받으시는 디파짓 내역서, 뭐 은행 서류죠. 뭐 그렇게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요건 다 그냥 한국말 서류로. 네. 한국말로 아, 가능하시죠. 그리고 또 하나 좀또 연관된 질문이 계속 또 꼬리를 무는데,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남편의 소득을 여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모기지를 얻는데, 그러면은 요즘에 외국인들은 집을 못 맞아요, 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남편의 이름이 가족의 이름이 타이틀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외국인 특별세라든지 그다음에 매년 또 이렇게 페널티를 맞습니다. 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혹시 이게 이분이 가족이 타이틀에 안 들어가고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해드린 내역대로 해외 인컴만 충분하시다면 여기서 이제 개런터 형식으로 모기지를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그렇군요. 형식이라면 사실 타이틀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계약서에 들어가지도 않고 집 소유권에 들어가지 않으시면서 인컴만 가지고 상환 능력을 증명해 주시고 그 금액으로 모기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것은 사실 요즘에 많이 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리세일 집 사실 때는 바로 모기지 사전 승인 받아놓고 그다음에 저희가 오퍼 놓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진짜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약이 들어가는데 신규 분양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3년 후의 일이란 말이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모기지 승인을 언제쯤 받는 게 좋은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사실 먼저 받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죠. 그러겠죠. 사실 뭐 가장 큰두 가지 이유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2, 3년 후에 인컴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컴을 지금이라도 증명하시고 먼저 한번 승인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집 가격의 변동이라든지 뭐집 가격이 조금 혹시라도 내려가서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라든지 그런 상황이 가끔가다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현재 밸류 자체로 보통 일반적으로 빌더가 현재 자체 밸류를 측정해 놨을 때는 일반적인 저희 그 감정 금액이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네네. 지금 이제 승인을 받아놓으시고 한다라면 이 인컴 문제라든지 집 밸류 부분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을 좀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신규 분양을 신청해 놓고 저희가 이것도 사전 승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은 신규 분양을 벌써 이제 하신 경우라면 사전 승인의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이제 실제 승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집을 구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컴 부분하고 다운 페이먼트 부분 이두 가지를 증명하셔가지고 네네. 인컴 부분도 충족이 되시고 내가 직접 낼수 있는 다운 페이먼트까지 다 갖고 계시다라면 5년 정도 걸리는 새 콘도라고 하더라도 승인을 받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만약에 승인을 지금 받아놨어요. 근데 오늘 있다가 이자가 더 오르거나 내리면은 그 유리한 쪽으로 혹시 바꿀 수는 바꿀 있을까요? 수 있죠. 그 현재 같은 경우는 5년 후라고 하면 현재 이율을 5년 후까지 저희가 이제 개런티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캡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아. 현재 이율이 뭐5% 정도라고 하면 5년 후라면 뭐 6%라든지 7%라든지 뭐 디벨로퍼에 따라서 저희가 정해놓은 캡이 있습니다. 뭐 네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캡이 그렇게 좀 크게 높겠죠. 뭐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네. 뭐한 2, 3년 전 정도에서 3% 이하의 이율이었을 때는 아. 뭐 캡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4%대 이 정도로 굉장히 오. 낮은 이율이 적용되거든요. 근데 그 네네. 당시였다면 그 금리 자체가 굉장히 높게 느껴졌겠죠. 2년 그렇죠. 전, 3년 전에 그렇죠. 4%라면 내가 과연 이 이율을 뭐쓸 일이 있을까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보면 4% 이율은 굉장히 좋은 이율이거든요. 그럴 맞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3년 전에, 3, 4년 전에 그런 이율로 받아놨던 사람들이 지금 뭐 5%, 6% 이런 금융에서 비교해 보면은 현저히 낮은 그렇죠. 금액이잖아요. 맞습니다. 모기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뭐 어떤 페이먼트를 줄여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코치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죠. 제 그죠? 생각도 맞습니다. 그게 네. 좋으신 생각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준비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그렇죠. 뭐 반절 이상 분들은 준비 안 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컴이 모자라신다라든지 아니면 다운 페이먼트를 뭐 1, 2년 정도 더 모으셔야 된다라든지 그런 분들도 꽤 계시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집 사기 전에 사실은 제일 먼저 만나봐야 할 분이 사실은 모기지 전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터를 통해서 좋은 집을 사시는 건데, 맞아요. 이것은 리세일인지 프리세일인지 마찬가지라는 거.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좋은 그 이제 경험 많은 모기지 3단과 이렇게 늘 같이 일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정말로 좋은 정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댓글을 남겨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성백성 모기지 전문가의 그 손님들이 다 이렇게 너무 반갑다고 댓글을 남아주셨어요. 아유, 너무 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정보 주셨는데 앞으로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다음 비디오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요 위에 나가는 모기 전문가 성백성 씨 전화로 전화 주셔가지고 여러분 궁금증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